나이가 나랑 동갑이다. 97년생이 나오네. 心态是弟弟，心态年轻就年轻。 함께 실패를 겪은 후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어벤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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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然后那个时候有加入了一间公司，在那个公司呢，我遇到我现在的好朋友 Neil。 원래 그 회사에서 많이 힘든 시간 했어요. 근데 뒤에는 제가 한국 왔어요. 라이라 형은 베이징 갔어요. 那中间呢，我遇到机会，我面试上了创造营2021。 那时候没有团体出道。然后呢，我进了那间公司之后，有培训一阵子。 曾经离出道，成功出道，有非常非常近的距离，但是最后还是失败。然后回台湾就真的是 Neil 拉了我一把，这样子。我觉得这次是我很难得的机会，然后希望这次可以跟 Neil 一起成团。来来 형랑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같이 데뷔하고 싶어요. 只有一个人出道，你觉得是哪个人？ 我觉得是我自己，因为我相信 Neil 他也会说我自己。둘 중에 한 명만 데뷔할 수 있어요. 누가 데뷔? 저요. 친구이지만 이거 제 꿈이에요. 我想要出道的欲望一定比谁都强。我对出道有很强烈的企图心，这就是我们两个对自己的自信。Neil 一定会说他自己。如果想要成就最好的团，我想跟最好的人一起。 이게 사실 여자 그룹의 노래라서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무대로 잘 꾸며졌고 아무래도 둘이 함께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둘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 라이브도 가장 안정적이었고 둘의 어떤 그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봤던 무대 중에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이 몬스터라는 곡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오버되기가 쉬운 곡이거든요, 부를 때. 근데 춤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라이라이 씨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소화하신 것 같아서 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랐고요. 네, 그리고 나이로 절대 주눅들 거 없고 또 그 나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 저랑 동갑이기도 해서 더 공감이 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두 분 다 너무 무대 훌륭하게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대가 끝났을 때 이거 다시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무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